1회차 때는 이제 돈 또는 부와 행복에 대해서 좀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난주 두 번째 시간에는 부라는 게 이제 결국 돈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건데, 돈, 그러니까 화폐라는 거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에 대해서 이제 봤는데, 특이하게도 이제 화폐라는 거는 중앙은행이 일반 우리나라로 치면 한국은행이 뭐 신한은행, KB 국민은행 뭐 이런 데다가 그냥 돈을 숫자로 찍어 가지고 빌려주기만 하면 그 돈을 가지고 다시 신한은행, KB은행, 뭐 하나은행 이런 데들이 그 중에 일부만 은행의 한국은행의 지급준비금으로 가지고 있으면 되고, 그 나머지 일부, 그러니까 90%는 또 대출할 수 있고 또 대출할 수 있고 이래서 소위 곱하기 효과 또 통화 승수라는 게 발생해서 처음에 100이라는 돈을 넣어주면 그 중에 10%만 지급준비금으로 가지고 있으면 된다, 이런 규칙이 있다 했을 때 실제로 민간에 쭉 만들어지는 통화는 10%, 0.1을 역수로 해서 0.1분의 1이 되면은 그게 이제 1 나누기 0.1은 10이잖아요. 10배 가까운 화폐가 그냥 만들어진다. 이 마법 같은 거죠. 신기하죠? 아무 원재료도 없이. 그나마 이제 예전에는 근본이제라고 그래가지고 중앙은행이 또는 국가가 귀금속인 모두가 다 가치를 부여하는 금속, 예를 들면 금을 가지고 있으면서 화폐를 발행하는 대신에 내그 화폐를 못 믿겠으면 언제든지 금으로 바꿔줄게 라는 제도를 운영했다. 그게 금본위 제도고, 그 제도는 1971년까지 미국에서도 달러화하고 금하고 35달러를 금 1온스하고 바꿔주겠다는 약속을 가지고 달러화를 운용했었다. 실제로 바꿔준 적은 없어요. 그런 제도였다가 미국이 이제 70년대, 60년대 후반, 그 다음에 70년대 초에 이제 베트남 전쟁을 하면서 그 채무를 너무 많이 지고 돈이 많이 필요하니까 우리는 이제 더 이상 그 약속을 못 지키겠다라고 금으로 바꿔주는 거를 이제 못 지키다 해야 되나? 금태환? 태환이 바꾸다는 얘기죠. 금태환 정지 선언을 함으로써 이제 금과 돈과의 그 연계 관계도 끊어지고, 그 이후에는 그냥 정부가, 정부의 일정한 조직이 중앙은행이니까 중앙은행이 그냥 아무런 그 현물, 뭐금 같은 가치 있는 물건에 뒷받침이 없는 정부의 권한으로 그냥 화폐를 발행하는 시대로 바뀐 지가 그럼 벌써 한 50년이 된 거죠. 50년. 1971년부터 지금 2021년이니까 우리 50년 동안은 이제 금하고 멀어진, 그래서 그거를 이제 법정 통화라고 말씀을 드렸죠. 예전에 이제 물품 화폐 그랬는데 법정 통화 이렇게 돼가지고 법정 통화로 유지한 지가 지금 50년이 그렇게 이제 정리가 되죠. 그래서 통화 만들어지는 건 사실은 정부의 권한이다. 그 권한을 중앙은행을 통해서, 그 다음에 시중의 예금은행들을 통해서 이제 화폐를 발행할 수 있게 되고, 우리가 대출을 받으러 은행에 가면은 예금 통장에다가 돈을 샥 넣어준다. 돈은 대출을 통해서 만들어진다. 그러니까 예금을 자꾸 하면 돈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돈이 자꾸 없어지는 거예요, 사실은. 그 예금한 돈은 누군가가 대출을 받으니까 돈이 생겨나는 거지. 그죠? 처음에 돈이 생겨난 것도 중앙은행으로부터 뭐 신한은행이 돈을 빌려왔으니까, 돈을 빌려왔으니까 돈이 생성된 거고, 그 돈이 민간인들 손에 들어갈 때는 또 어떻게 해야 돼? 돈을 빌려와야 돼. 빌리려면은 대출 계약서를 쓰면 도장 딱 찍고 뭐 담보를 제공해주면 신기하게도 내 예금 통장에다 돈을 샥 넣어주잖아요.
근데 그 돈이 생긴 원천은 어디에? 중앙은행이 그냥 숫자로 기입해 준 것뿐이에요. 그냥 그러니까 명령 통화라고 그러는 거죠. 네, 법정 통화. 법으로 그렇게 정한 거죠. 근데 차례로 이제 요거 다음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지난번에 언급했지만 그렇게 할수 있는 국가의 어떤 권한, 권력, 힘이라는 거는 이제 무력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걸로 뭐법 이런 걸로도 발생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이제 세금에 연유한다. 거기까지 이제 말씀드렸어요. 세금에 어떻게 연유되고 어떻게 되는지는 이번 시간 말고 다음 시간쯤에 이제 돌아가는 메커니즘에 대해서 역사적인 사례와 함께 다시 보기로 하고 오늘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중앙은행이 이제 전통적으로 그렇다 보니까 중앙은행이 이제 통화량을 조절할 때그 지급준비율 그러니까 10%만 남겨라 또는 돈을 더 풀고 싶으면 5%만 남겨라 또는 돈을 쬐야겠다 그러면 20% 남겨라 이러면 통화량을 조절할 수 있다 그랬죠. 그거 이제 지급준비율을 올리거나 내리는 거죠. 왜냐면 역수니까. 그러니까 5%만 남겨라 그러면 1 나누기 0.5 아니 5, 0.05 하니까 20이 되는 거죠. 그러면 100을 가지고 2000을 만들 수 있는 거고 거꾸로 돈을 쬐어야겠다 그러면 지급 준비율을 10%에서 20%로 올린다 그러면 0.2로 올리는 거죠. 그러면 100 가지고 500밖에 못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1000을 기준으로 500으로 줄일 수도 있고 1000을 기준으로 뭐 2000, 3000도 만들 수 있는 거죠. 그게 이제 지급준비율이라는 전통적인 그 중앙은행의 통화조절 수단이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한 지급준비금에 대해서 이자율을 중앙은행이 주는데, 이자를 주는데, 시중금리가 2%인데, 중앙은행이 나2.5%, 3% 줄게 그러면 은행들이 퇴출 안 하고 중앙은행에 갖다 맡기겠죠. 중앙은행은 완전 안전하잖아요. 거기 중앙은행에 빌려두는데 뜯길 우려가 없는데, 거긴 3% 주는데, 시중에 대출해가지고 2.5% 받는 은행들이 어디 있겠어요? 그보다 더 높은 거 하거나 남는 돈 있으면 죄다 중앙은행에 갖다 내겠죠. 갖다 맡기겠죠. 그렇게 함으로써 그 단기 이자율, 그 단기에요. 하루짜리. 그 이자율을 적용하는 걸 이제, 그 이자율 정책. 그래서 그렇게 하는 크게 보면 지급준비율 정책하고 그 단기 이자 정책을 통해 가지고 전통적으로 통화량을 조절했는데 이제 그 다음에 과거에는 그렇게 해왔어요. 그래서 중앙은행이 금리를 낮춘다, 금리를 올린다 이렇게 해왔고 아직도 우리나라는 이제 그렇게 하고 있죠. 근데 이제 양적 완화라는 게 등장한 거죠. 전체 화면 나오는 게 그래서 오늘은 전통적 정책이 금리를 아무리 내려도 사람들이 대출을 잘안 받고 은행들이 대출을 잘안 하는 사태가 나타난 거예요. 그거부터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보시면 2008년에 이제 미국에서 큰 금융위기가 있었죠. 주택담보대출을 능력이 없는 사람들한테까지 했다가 이게 잘 회수가 안 되는 사태가 나오면서 이렇게 큰 금융위기로 번졌는데, 그래서 지난 주식 강의할 때 이제 영화 빅쇼트라는 그 영화도 소개를 해드리고 했는데, 그전에는 미국 같은 경우에 여기 통화 승수가 오른쪽으로 보세요. 빨간 그래프. 요거는 한9 정도 됐었어요. 8에서 9 정도. 미국은 그러니까 제가 아까 설명드린 거는 지급준비율분의 역수로 한 통화순수는 이론적인 역수인 거고, 실제로
뭐 어떤 사람들은 돈을 가지고 집에다 좀 보관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은행에 따라서는 보수적으로 그만큼 다 풀리 저다 채워가지고 대출을 안 하고 좀 소극적으로 할수 있다 보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 통화 승수가 한 9, 8, 9 정도밖에 안 돼요. 우리나라는 한 15, 20 이렇게 굉장히 높아요. 한국은 통화 승수가 예전에 25까지 갔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대출 엄청 미국보다 많이 받는다는 얘기죠. 같은 중앙은행이 꽂아준 돈에 비해 가지고. 우리나라는 지금 지급준비율이 법정으로는 7%인가 그래요. 미국이 법정 지급준비율이 얼마인지 알아보려고 열심히 찾아봤는데 잘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이론적으로는 그런데, 실질로는 미국은 8에서 이때 한참 대출을 많이 받다 보니까 이제 9까지 올라갔다가 서브프라임 사태가 팡 터지면서 은행들이 대출을 재회수하고 중단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2008년에 5까지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내가 100이라는 통화를 중앙에 풀면은 한 900까지 대출을 해주던 게 이제 500까지밖에 대출 안 하다가, 이게 뭐 계속 돈을 푸는데도 요 빨간 선이죠. 조금 올라온 듯 하더니 2014년, 16년 요때도 한 4가 안 되는 정도밖에 돈을 대출을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어디서 보니까 영국이나 미국 같은 데는 은행들한테 대출 받는 게이 이후에 굉장히 어려워졌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좀 비싼 금리 제공하는 대출 하는 데들 있잖아요. 우리를 지금 뭐 상호저축은행이라든가 뭐 대부업체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활성화됐대요, 미국에서. 왜냐하면 은행들이 잘안 빌려주니까. 여기는 이제 통화 승수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M2로 계산하는 거죠. 그러니까 M이라는 건 머니의 약자고, 2는 정기예금까지라고 했죠. 그러니까 그걸로 계산하니까 그런 조그마한 그 금융기관은 안 끼고 은행이 대출하는 것만 여기 나오는 거죠. 이렇게 떨어져 가지고, 그러니까 경제가, 제가 대출 안 받으면 이 큰일 난다 그랬죠. 대출을 누군가 많이 받아야 하여튼 이 지금의 자본주의 사회, 산업사회는 부가 늘어나는 거고, 대출이 점점 줄면 부가 줄어드는 거예요, 실제로. 왜냐하면 다 돈으로 계산하는 건데, 실제 돈이 그만큼 발행돼 있느냐로 계산하는 거거든요. 이게 GDP가 허공의 숫자가 아니에요. 실제 사람들이 생산한 거, 돈으로 계산해서 생산한 거, 그다음에 그걸 다시 한편으로 보면 그거를 소비한 거, 그게 결국 돈으로 계산되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그 부가 늘어난다는 건 돈이 늘어나는 거거든요. 돈이 늘어나는 건 뭐냐? 대출을 누군가 더 많이, 그전보다 많이 받는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뭐 조금 쉽게 설명드리면, 그 실물로 봐도 지금 이런 물 같은 거, 이거는 돈 주고 사 먹어야 되죠. 이거 사 먹으려면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몇십 년 전으로 돌아가면은 1980년대, 90년대 초반까지는 우리나라에서 생수 사고 파는 거 불법이었어요. 그때 수돗물 파동 나고 뭐 정수기 나오고 난리 났었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대부분 수돗물 값은 거의 얼마 안 줬잖아요. 그거 끓여서 먹거나 뭐 그냥 먹거나 뭐 이러던 시절엔 거기에 돈안 썼죠. 그럼 생수 회사라는 데가 돈을 벌 수가 없었죠. 그만큼 돈이 덜 필요한 건데, 이런 게 나타나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돈 주고 사 먹기 시작한 거는 새로운 돈이 나와가지고 이 부분이 늘어난 거죠. 그러면 누군가는 그 돈을 대출 받았기 때문에 이게 다 시장이 형성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돈이 줄어들면 안 돼요. 돈이 줄어들면 이 GDP도 줄어드는 거예요, 소득도. 돈이 늘어나야 소득도 늘어나는 거예요, 같이. 그래서 이렇게 되니까 이제 경제를 운영하는 사람들이나 미국의 정치인들이 난리가 난 거죠. 이렇게 계속 갔다가는, 그래서 통화량이 이렇게 늘어나면 다행인데, 이게 M2죠. 그래서 이렇게 본원 통화를, 그러니까 중앙은행, 미국은 페드죠. 한국은행이 예전에는, 이쪽 오른쪽으로 보셔야 돼요, 이거는 한 2천억 달러가 좀안 되게, 한 여기 2조 달러인가 그래요.
요 밑에 있는 숫자 요 정도로 지금 아 죄송합니다. 요걸로 봐야죠. 요걸로 달러로 봤는데 요게 이제 3조 달러가 안 됐는데 여기서 한 1조 2, 3 사이에 있던 거를 거의 4조까지 늘려가지고 오른쪽으로 발행하니까 그나마 대출이 통화 승수는 줄어들었어도 얘를 눌려주니까 정기예금까지 포함한 이 전체 통화량은 이렇게 늘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은행들은 대출을 꺼리는데 그나마 중앙은행이 막 돈을 넣어주니까 그돈 가지고 조금씩 대출을 하는 효과가 나타나서 이제 통화량이 늘어난 거예요. 그래서 실제 이렇게 해서 경제를 살려놓은 거예요. 이게 양적 완화예요. 그러니까 예전 같으면 그냥 여기까지 보시면 요 본원 통화, 중앙은행이 시중은행에 공급하는 본원 통화는 거의 변동이 없이요. 까만 줄이어서 통화 승수도 이렇게 나름 잘한100 발행하면 800에서 900까지 이렇게 제 지가 알아서 대출을 열심히 잘 해줬는데 금융위기 이후에 2008년 금융위기에 은행들이 대출을 안 해. 어떻게 하겠어요? 대출을 안 해가지고 이렇게 대출이 줄어들게 되면 문제가 생겨. 그러니까 중앙은행이 이 까만 선 통화를 늘려줌으로써 이 M2를 늘려주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억지로. 억지로 하고 보기 어렵고 막 이렇게 펌프질 하는데 물, 아중물이라도 조금만 넣고 이렇게 막 펌프질해서 콸콸콸 잘 나오면 좋은데 얘잘안 나오니까 이걸 많이 넣는 거죠. 그래가지고 막 계속 이렇게 하는 거죠. 좀 비유가 적정한지 모르지만 지금 이제 그런 식으로 그 민간인들한테 이제 통화를 공급하고 있는 거죠. 또 한국도 그래요. 한국은 이때 좀 충격을 받긴 했지만 예전에는 이쪽으로 보세요. 한 100이라는 통화를 발행하면 무려 2,500까지 통화를 만들어줬어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 대출 미국 사람에 비해서 약한 3배 정도 더 받는 것 같아요. 중앙은행이 공급하는 거에 비해 가지고 은행 대출이 그만큼 한국이 좀 쉽다고 해야 되나? 굉장히 많이 받죠. 같은 돈100 넣어주면은 우리나라는 25배, 2,500을 만들고 미국에서는 100 넣어주면 8,900 만들고. 제가 이거 왜 그런가 하고 가만히 생각해 봤더니 예전에 은행 다닐 때 경험이 우리나라도 이제 뭐 개인 대출에 주택담보대출은 이제 받자마자 원금하고 이자하고 같이 상환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이제 뭐 예를 들면 신용대출이다 뭐 마이너스 통장이다 뭐 전세대출금 뭐 이런 그다음에 기업대출 이런 거는 대부분 이자만 내고 계속 연장하죠. 만기 일시 상환하고 받아보셨네 그거? 마이너스 통장 같은 건데 제가 알기로는 미국에는 이자만 내는 대출이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이제 제 개인적인 경험을 말씀드리면 제가 89년에 이제 은행을 들어가서 본사에서 한 3년 좀 넘게 근무하다가 이제 지점에 나갔는데 그 제가 다녔던 은행이 이제 60, 70년대 그 IBRD나 ADB라고 그래서 세계은행, 아시아 개발은행 이런 데서 그 우리나라의 큰 기업들한테 그 20년짜리 뭐 10년짜리 이런 차관 달러화 자금을 그 받아다가 다시 국내 기업에 주던 거를 전문으로 하던 회사였거든요. 그게 이제 나중에 은행으로 바뀐 거였는데 그 대출들이 일부 남아있는 게 있었어요. 자동차 유리 만드는 회사 이런 데다가 대출한 거 이런 게 있었는데 6개월마다 한 번씩 이자와 원금을 같이 갚더라고요. 그런 대출들이 대부분 보니까 이자도 6개월에 한 번씩 내더라고. 또 3개월에 내는 것도 있고 매달짜리는 제가 못본것 같아요. 그런 건데 그래서 제가 거기 은행에 오래 다니셨던 선배한테 우리나라는 전부 뭐 1년 만기 대출에 뭐 원리금 일시 상환이라고 다 쓰잖아요. 대출 조건. 이게 뭐 일시 상환은 누가 상환해? 적기 연장하지. 나 갚는 기업 하나도 못 봤어요. 3년 만기 길어봐야 3년 만기 일시 상환 그리고 매달 이자만. 아 가끔 있다. 갚는 기업이 있냐면
내가 다니던 은행보다 어디 딴 데서 싸게 이자 대출을 받았을 때 그거 가지고 우리 은행에 와서 상환하는 거. 그 대환이라고 그러는데 타은행. 그런 경우 아니고 돈 벌어 가지고 갚는 경우는 못 봤어요. 제가 3년간 그 지점에 있었는데. 그러니까 한국의 대출금은 그냥 중간에 안 갚는 걸 당연하게 알고 있었는데 외화대출은 그런 게 없어요, 보니까. 그래서 외국 애들은 대출 제도가 다 이런가요? 그랬더니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무조건 상환 들어간대요. 그래서 그게 아마 이 원인이지 않나면 계속 모아금 상환이 들어가니까. 기업 대출도 마찬가지고. 근데 미국 애들이 이제 그거를 법으로 안정하고 관행으로 은행들이 이제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이때 그게 느슨해졌대요. 막 원금 상환 유예해주면서 이자만 내, 뭐 이런. 대출 경쟁이 붙으니까. 그다음에 신용도 안 되는 사람한테 대출 많이 해주고. 그러다가 이제 이런 일이 터진 거죠. 한국도 그때 제가 95년, 6년 이때, 93, 4, 5년 그때 지점에서 기업 대출을 했었는데 열심히 대출을 받으시더니 부의 터지더라고. 원금은 안 갚고. 원금 안 갚는 대출이 서양인들,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 미국에서는 법도 만들었어요, 아예. 도드 프랭크법인가, 그 발의한 의원 이름 따가지고 무조건 개인 대출은 원금 상환을, 저 원리금 상환액이 자기 소득의 44% 이내인가 그렇게 하도록 그 미국에서는 조치를 취했더라고요. 법으로. 무리하게 대출하지 말라는 거죠. 이자만 내고 나중에 원금 갚는 거 이런 거. 이제 사실 뭐 장단점이 있는데